네, 안녕하십니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공인중개사 민법, 네, 여러분하고, 네, 합격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합격을 안내하게 될 저는 이종근입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은 책을 펴지 마시고요. 민법이 도대체 어떤 과목인지 아주 간략하게 민법 OT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책 펴지 마세요. 민법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민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을 때 어떻게 설명드릴까? 구조는 이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얼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있고, 네, 손을 쫙 펴보세요. 이렇게 펴보시고, 네, 그 다음에 내 몸이 있고, 자, 내 몸을 지탱하는 뭐가 있다? 네, 다리 두 발. 그래서 총 다섯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머리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민법 전 구별입니다. 그래서 민법 전에는 1편, 네, 총칙이 되어 있습니다. 총칙. 전체를 총괄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 제가 왼손은, 네, 2편, 네, 물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권. 자, 그 다음에 3편은 친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3편은 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권. 네, 그래서 머리가 총치, 그 다음에 물권, 채권. 자, 그 다음에 1, 2, 3, 그 다음 뭐예요? 여기 이제 4편. 4편은 친족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친족. 자, 그 다음에 5편은 상속이다라고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머리가 있고 1, 2, 3, 4, 5. 이렇게 5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민법 전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전. 민법 전. 법전 구조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 친족 상속 배권 밑은 재산법이 아니고 가족법 영역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족법. 가족법. 그 다음에 이 물권 채권은 네, 재산법 영역이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재산법. 네, 재산법은 결국은 물권 채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가족법은 여러분들은 미래의 중개업자시죠. 가족법은 시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족 상속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고 배꼽 위죠. 여기 채권, 물권, 총칙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엇을 도대체 공부하는 거냐? 특별한 것은 없고요. 책 순서대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먼저 뭘 얘기하냐면 별건 없고요. 이런 거예요. 네, 우리 대상은 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이겠죠. 그래서 매매를 할 거예요. 매매, 매매. 대상이 우리는 부동산이죠. 네, 그러면 오른쪽에 매매를 해서 결국은 부동산은 등기를 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등기. 결국 다른 거 없네요. 매매해서 등기하는 과정의 내용을 규율하는 것이 바로 뭐다? 민법. 그래서 배꼽 위는 재산법, 배꼽 밑은 가족법. 미래 중개업자 여러분은 가족법 중개가 아니고 재산법을 중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법은 시험법이 아니고 재산법. 그래서 매매해서 등기해서 결국은 가져가고 싶은 게 뭘까요? 네, 쇄군에서 내 것을 가져가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뭘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매매해서 등기해서 소유권 가져가는 과정에서 이 매매가 되려면
자, 사고파는 갑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갑을. 그리고 파는 사람은 팔겠다라고 약속을 정해야 되고, 사는 사람은 사겠다라고 약속을 정해야 돼요. 매매할 때 갑을 있고, 판다 약정, 산다 약정.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서로서로 달라달라라는 효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매매해서 등기에서 소유권 가져가는 큰 흐름 속에서 이 매매가 갑을이 있어야 되고, 자, 약정, 약정. 네, 원래 조문은 재산권 이전 약정, 저쪽은 대금 지급 약정. 약정, 약정에서 효력이 생기면 달라, 달라는 효력이 생깁니다. 이걸 포장을 해요. 그래서 포장해가지고 이것은 당사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들어가고, 약정, 약정은 의사표시가 존재한다라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책에서 중요한 것이 뭔지 먼저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달라달라는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의 목적이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당사자가 존재했을 때, 당사자였을 때, 이 당사자는 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적어드릴게요. 의사 능력하고 행위 능력을 가져라. 이렇게 돼 있고, 네, 의사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하자가 없을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타당성을 가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효력 요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공부하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하자가 있는 거. 나중에 가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 허위표시, 착오로 인한 경우, 그 다음에 사기 강박. 하자 있는 건 사기 강박입니다. 좀 떨어뜨릴게요. 네. 하자 있는 건 사기 강박입니다. 그래서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 그 10가지가 뭐냐면, 일단 들으세요. 능능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통 착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가적다.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편 총칙에서는, 1편 총칙에서는 이 10가지를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틀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틀 만들어 볼게요. 자, 매매가 있었다. 등기 쳐서 소유권 가지고 간다. 이 매매가, 자, 갑을이 있고, 갑을이 있고, 약정, 약정 있고, 달라달라가 있다. 그러니까 매매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갑을, 약정, 약정, 달라달라. 얼굴에. 매매해서 갑을이 있고, 약정, 약정 있고, 달라달라가 있다. 그래서 등기 쳐서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이 매매가 했을 때 갑을이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있고, 그 다음에 진통 착사, 그 다음에 확가적타. 10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고장이 생기면, 이런데 고장이 생기면, 자, 총칙은 이런 데서 고장이 생기면 무효 아니면 취소가 되는 겁니다. 무효 아니면 취소가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차 할 테니까 보세요. 매매해서 등기 쳐서 소유권 취득한다. 이 매매가 얼굴을 통과해야 돼요. 즉, 무효나 취소가 되지 않고, 자, 턱에다 들어갑니다. 유효. 매매가 무효 취소되지 않고 퍼펙트 유효, 정상일 때 등기 쳐야지 소유권 취득하는 과정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칙은
바로 요거, 요 파트를 꼭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무효 취소를 얘기하는 것, 그게 청칙이야. 그러니까 매매해서 무효 취소되지 않고, 네, 각자 내용은 또 나올 거니까, 매매가 무효 취소되지 않고 유효를 전제로 해서 등기 쳐야지 소유권 취득한다. 네, 요게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의 테마입니다. 그래서 자, 총칙은 그대로 총칙이라는 타이틀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책자 펴시면은 차례가 나올 거예요. 차례. 자, 차례를 보게 되면 페이지는 없습니다만은 1편은 민법 총칙, 똑같습니다. 총칙입니다. 1편 민법 총칙 똑같습니다. 차례에 2편은 물권법 똑같습니다. 근데 책자 가면은 3편이 계약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법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책에서는 3편 계약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3편 계약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계약. 네, 책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3편 계약. 그 뜻은 이렇습니다. 채권의 테마는 15가지 계약이 존재합니다. 몇 가지 계약이 존재한다? 15가지의 계약이 존재하고요. 이 물권법 가면은 8개 물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민법을 저는 815라고 해요. 815. 815.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는 채권법 중 네, 계약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책자 기본서에서는 3편 계약법이라고 돼 있어요. 네, 법전에서는 물 3편 채권으로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시험 범위는 계약법만 시험 범위예요. 그것도 중개업자한테 필요한 계약만 시험 범위입니다. 네, 그래서 1편 총칙, 물권, 채권 중 계약. 이게 민법이에요. 그리고 특별법은 일반법의 특별한 것이죠. 네, 그래서 총칙에서 10문제. 10문제 나오고, 물권에서 한 14문제가 나오고요. 네, 채권의 계약법에서, 기본서에서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몇 개죠? 34개고, 특별법에서 6문제 정도. 네, 민사특별법에서 특별법이니까, 네, 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죠? 과락이나 면하고, 네, 합결원하고 붙어가지고 60점이나 넘자. 이렇게 아주 소박한 꿈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자, 흐름을 기억하세요. 민법의 흐름은, 자, 여기 3편 채권 15가지 계약 중에서 매매를 통해서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되지 않고 유효가 돼서 네, 물권 가서 등기를 쳐야지 소유권을 가져온다. 그래서 물권 개수는 8개가 있고요. 네, 계약 종류는 1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따라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총칙은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무효 취소를 얘기할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제가 차시마다 제가 자꾸 연습시켜 드릴게요. 민법이 뭐냐? 네, 815. 815. 815예요, 815. 그래서 15가지 계약 중 매매를 해서 이 매매 계약이 농구공을 튀긴다고 생각하세요. 자, 15가지 공 중에서 매매라는 계약을 튀깁니다. 이 공을 패스했을 때 저쪽에서 방어하겠죠? 맞겠죠? 저쪽에서 방어하는 게 뭐다? 무효 취소.
그 방해를 뚫고 패스, 유효가 되면 그 다음에 가서 등기를 타닥타닥타닥 쳐야지 8개 물건 중 소유권을 취득한다. 815. 네, 이게 민법 구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순서에 따라서 갈 거예요. 네, 그러면 책 순서에 따라 간다면 이제 26페이지를 펴보세요. 네, 26페이지 펴시면 권리 변동이 나와요. 권리 변동. 네, 큰 흐름을 설명드릴게요. 네, 권리 변동은 네, 이런 겁니다. 권리의 주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권리의 객체를 통해서, 네, 여기에 따라서 권리의 변동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객체는 보통 물건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객체는 보통 물건이라고 표현합니다. 물건은 보통 네, 대상이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을 거예요. 네, 권리 주체는 네, 자연일 수도 있고요. 사람,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고 네, 법인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태아가 이 세상에 출생하면 자연인 네, 단체가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법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체가 객체를 지배하는 것이 물권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권리의 변동은 결과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처럼 권리도 발생해서 출생해서 나중에 소멸하죠. 중간에 관리 발생, 변경. 이 세 가지 과정을 묶어서 권리 변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권리가 변동하는 것은 결과거든요. 그러면 권리가 변동하는 원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 그 권리가 변동하는 그 원인의 대표는 행위라는 말을 씁니다. 법률 행위. 그래서 법률 행위로 인해서 권리가 변동할 수도 있고 법률 행위 아닌 그 권리 변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 이다 아니다 나누는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 네, 가장 대표는 별입니다. 이 별을 의사표시라고 얘기해요. 의사표시. 그래서 별볼일 있는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변동과 별볼일 없는 법률행위 아닌 것은 권리변동 이렇게 들어갑니다. 해놓고 나서 이렇게 또 표현해요. 네, 의사표시는 법률사실에 해당한다. 자, 법률행위인 것 아닌 것은 네,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네, 권리 변동은 법률 효과다. 이렇게 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네, 방금 전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네, 갑을이 만나서, 주체가 만나서 팔겠다, 사겠다. 네, 서로 약정한다. 자, 첫 번째 약정을 포장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요. 청약의 의사표시. 청약의 의사표시 약정과 사겠다는 승낙의 의사표시 약정이 부딪히게 되면, 네,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매매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아까 했잖아요. 땅땅땅땅땅땅 매매해서 등기 쳐서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럼 매매 계약하게 되면 서로 달라 하거든요. 그러면 책에다가 달라 그러면 없어 보이니까 달라 그러면 없어 보이니까 말을 고쳐서
갑은 을한테 대금 청구권, 파는 사람은 대금 달라는 청구권이 발생하고 사는 사람은 그러면 소유권 달라는 청구권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고 청약 승낙은 사실이고 매매 계약은 법률 요건이고 달라는 법률 효과다, 이렇게 또 전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책에서는 일단 권리 변동, 발생, 변경, 소멸을 먼저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발생, 변경, 소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가 발생한다. 그죠? 세 가지입니다.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네, 소멸. 이제 옆으로 해볼게요. 발생한다, 변경한다, 소멸한다. 네, 발생을 보니까, 네, 이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취득하느냐, 원시, 아니면 이어받느냐, 두 가지를 놓고 있습니다. 즉, 원시 취득이냐, 승계 취득이냐, 처음 하는 거. 그래서 원시 취득에 나와 있는 것이 건물을 뭐 신축한다든지 주인 없는 물건, 네, 무주물, 예, 선점한다든지 주인 없는 거, 또 유실물 습득에 의해서 일정한 절차에서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 유실물 습득, 또 많습니다. 또 취득시효, 취득시효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토지 일필지를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점유하면 등기해가지고 수익권 취득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 등등등은 자 처음 취득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어서 취득합니다. 이어서. 자, 근데 승계에는 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네,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내용이 있거든요. 권능해요. 자,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네, 매매를 통해서, 자, 매매를 통해서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합니다. 자,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이 세 가지가 다 오죠. 사용도 오고 수익도 오고 처분이 오죠. 그러면 이전 받은 사람은 전주의 권리를 다 가져옵니다. 사용, 수익, 처분을 가져오죠. 자, 그러면 여기 등기부상에서 보세요. 등기부상에서 갑의 소유권이 갑구에서 을구로 이렇게 을한테 넘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용, 수익, 처분, 권능 몽땅 다 을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몽땅 다 넘어왔다, 그래서 이전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을이 또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을이 병한테 만약에 담보대출을 받았다. 자, 그러면 대출 계약을 맺어서, 네, 이 을이 병한테 담보, 저당권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담보, 그래서 병이 저당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저당권 취득하면요, 이 세 가지가 몽땅 오는 게 아니고 이 처분권만 오는 거예요. 병이 처분 권능만 옵니다. 처분 권능만 오는 거지, 즉 교환 가치만 와요. 교환 가치, 즉 나중에 돈을 안 갚으면 병은 교환합니다. 경매를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거예요. 그러면 사용하고 수익은 오지 않죠. 그러니까
전부 가는 게 아니고 전부 가면 이전이고 네 부분적으로 가게 되면 부분적으로 가게 되면 설정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전적 승계와 이전적 승계와 부분적으로 가는 것 그걸 설정적 승계라고 해요. 그래서 승계는 이전적과 설정적으로 나눕니다. 그럼 다시 지워가지고 승계했을 때 이전적이냐 그죠? 두 가지죠. 이전적이냐 그 다음에 뭐예요? 설정적이냐 이렇게 또 나눠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적은 네 전부 넘어가는 것이고 설정적은 부분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또는 지상권 전세권 설정 자 그런 것들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적 승계는 찍어서 가느냐 특정해서 몽땅 가느냐 빚까지도 몽땅 가느냐 그래서 특정하고 포괄로 갑니다. 그래서 특정 승계의 가장 대표는 매매 계약을 통해서 네,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가 특정 승계의 대표고 자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으로 인해서 네,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 그럼 상속에서 만약에 취득하는 경우는 여기는 빚까지도 상속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정 승계의 대표는 매매계약에서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를 기억하시고 포괄 승계의 대표는 상속을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이 발생은 이거 한 글자 따가지고 원숭이 설 특포 이렇게 연습하세요. 발생이 나오면 뭐 한다? 원숭이 설 특포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변경에 가는 겁니다. 변경은 네 주체 사람이 변경되는 거. 네, 주체가 변경될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네, 책에 보시면은 내용 변경과 작용 변경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어요. 주체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작용이 변경된다. 네, 주체는 요거 이전적 승계를 얘기해요. 이전적. 사람 바뀌는 거죠. 이전적 승계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 변경 가게 되면 내용은 크게 다시 또 두 가지가 나오네요. 두 가지. 양적으로 변경되느냐, 질적으로 변경되느냐. 그래서 책에 보니까 질적부터 나왔네요. 성질적 변경이 있고요. 네, 양이 변한다. 양적이 변경됩니다. 자, 질적 변경은 이런 거죠. 뭐 가장 대표가 네. 매수인이 네, 매수인은 재산권 달라는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 근데 매도인의 잘못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것이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채무불이행. 그러면 채무를 더 이상 이전받지 못하면 일정 요건에 따라서 계약을 법정 해제하고요. 진행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어요. 잘못 있는 자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달라는 본래의 재산권 채권이 저쪽의 잘못으로 네, 재산권 청구권 채권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질이 바뀌었다. 성자 빼가지고 네, 성질적 변경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대표가 되고요. 네, 양적 변경은 뭐예요? 양적 변경은 아까 갑이 사용, 수익, 처분 있다가
을한테 아까 사용 수익권 주면 이쪽은 사용 수익하고 빠져나가죠. 양이 변경되잖아요. 이게 용익 물권 또는 처분권만 주게 되면 사용 수익은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래서 제한 물권 설정. 그래서 용익 물권을 뭐하거나 설정하거나 또는 담보 물권을 설정하게 되면 양적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수익권 복귀하게 되면 원래대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네, 수량적 변경. 네, 요거는 성질적 변경 이렇게 할 수 있고 요건 수량적 변경 할 수 있고요. 자, 작용 변경은 파워가 세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워가 업된다 생각하세요. 네, 가장 대표가 1번 저당권이 있었고 2번 저당권이 있었는데 자, 돈 갚아서 채무 변제로 1번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 2번이 네, 1번으로 순위 승진하죠. 네, 이 순위 승진은 파워가 세졌다 그런 얘기예요. 1번이 소멸하고 2번이 순위로 승진하는 거. 또 임차권이 있습니다. 임차권은 네, 임차권 등기를 만약에 하게 되면 네, 임차권이 족보에 올라가게 되면 힘이 세지죠. 등기 안 된 임차권은 매매 시 새로운 주인한테 대항할 수 없지만 족보에 올라가면 힘이 세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워가 세진다. 네, 이게 작용의 변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체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 변경. 네, 뭐 소멸은 네, 절대적, 아예 사라지는 거. 절대적 소멸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상대적 소멸이 있습니다. 네, 소유권 이전되면 소유권이 날아가는 게 아니죠. 이전하는 것 뿐이죠. 네,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 가지고 네, 2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변동의 원인이 있어요. 아까 했습니다. 자, 권리 변동은 결과다. 그런 얘기죠. 권리 변동은 결과다. 그러면 권리 변동에 생기는 이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권리 변동은 결과란 얘기죠. 발변소는. 그 원인은 네, 법률 요건. 그 다음에 법률 사실. 이렇게 또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권리가 변동하는 원인을, 결과가 생기는 원인은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법률 사실은 그냥 힘들면 재료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법률 요건은 요리다 생각하시면 되고, 권리 변동은 맛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법률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 행위다 라고 생각하세요. 법률 행위. 네, 그래서 결국은 법률 행위로 인해서 결국은 권리가 변동.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로 인해서 권리가 변동할 수도 있고 법률 행위 아닌 것으로 변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 사실 중 제일 중요한 재료는 사실은 의사표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의사표시를 저는 앞으로 별이라고 부를게요. 네, 별 볼 일 있는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이 있고 별 볼 일 없는 법률 행위 아닌 권리 변동도 있다. 그래서 29페이지에 네, 29페이지에 네, 법률 사실이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네, 여기는 미안하지만 이렇게 X 쳐놓으세요. 네, 이 부분은 굳이 안 봐도 좋다. 패스해도 좋다. 네, 시험 보는데 여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래서
29, 30페이지는 29, 30페이지는 그냥 몰라도 좋다. 패스해도 시험 보는데 아무 지장 없다. 네, 이렇게 해서 넘어가세요. 괜히 거기다 목숨 걸면 본인만 피곤합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33페이지 가보세요. 네. 33페이지 가시면 드디어 거기에 이제 법률 행위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법률 행위. 네.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기. 법률 행위. 네. 법률 행위. 그러면 여기서 의가 나오죠. 자, 법률 행위, 여기가 나온 거예요. 법률 행위다. 네. 별이 들어가 있는 요건이다. 그래서 법률행위 의가 나오잖아요. 법률행위는 파란 글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자, 어디다? 법률요건이다. 그렇게 정의되어 있잖아요. 몇 페이지? 33페이지.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변동과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지 않는 법률행위 뭐예요? 아닌 것으로 인한 권리변동 두 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야. 그렇다면은 법률행위는 무엇을 요소로 한다? 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럼 여기다 해볼까요? 별을 요소로 하는 뭐예요? 골라보세요. 자, 요소로 하는, 자, A. 법률 사실이다. B. 법률 요건이다. C. 법률 효과다. 네. 의사표시는, 네, 사실. 자, 법률 행위란 정의가 주어가 이거죠. 법률 행위란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사실이 아니죠. 효과도 아니죠. 요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법률 행위는 반드시 별을 요소로 한다. 별이 뭐다? 의사표시. 자,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다. 그래서 관계를 볼게요. 법률 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의사표시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주의할 것은 의사표시가 이코르 곧 법률 행위다라는 이 기술은 틀려요.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만 의사표시가 곧 법률 행위다 하면 안 되겠죠. 즉 이 말은 청약의 의사표시가 곧 계약이다 그러면 이건 안 되죠.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지만 의사 표시가 곧 법률 행위다, 청약이 곧 계약이다 할 수는 없습니다. 승낙이 붙어야지 계약이 되죠. 다음, 자, 의사 표시 만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면 이것도 틀린 거예요. 만자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네, 혼인이라는 계약이 있어요. 혼인이라는 계약은, 그죠? 언제 성립할까요? 혼인은 언제 성립할까요? 네, 의사 표시만 가지고 안 되고요. 혼인 계약은 혼인 신고가 돼야지 혼인이 성립하도록 돼 있어요. 이걸 요식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혼인은 의사표시 말고도 결혼하죠 해서 의사표시만으로 안 되고 또 다른 재료가 섞여야지 계약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된다. 이 질문도 좀 곤란하고 세 번째는, 네,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 존재할 수 있다.
의사표시 없는 법률 행위, 네, 존재할 수 있다라면 이것도 틀려요. 네, 법률 행위는 반드시 의사를 표시를 요소로 하기 때문에 별 없는 법률 행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게 33페이지에 네, 1, 2, 3번으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네, 34페이지 가시면은 드디어 거기 준법률행위와 구별되어 있어요. 준법률행위. 네, 넘어도 돼요. 자, 법률행위인 것하고 법률행위 아닌 것이 있으면 이 법률행위 아닌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준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아닙니다. 자,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법률행위 가지고 또 뭐 의사통지, 관념통지, 감정표시, 순수, 혼합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준법률행위가 나오면 가장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딱 하나 기억하기. 준법률행위 가장 대표 하나만 기억하기. 네, 독촉 최고만 기억하기. 준법률행위 중 딱 하나 기억하기. 네, 최고만 기억하세요. 준법률행위 중 가장 대표는 뭐다? 최고다. 그런 얘기예요. 네, 뭐 여기다 보충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본인 토지가 있는데 을이 대리권이 없어요. 대리권이 없어. 무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 그래서 병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다 이야기요. 계약했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무권 대리는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 계약은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는 거예요. 불확정 무효. 자, 이때 상대방의 권리에 최고라는 것이 있어요. 독촉. 그래서 한번 갑한테 독촉해 본 거예요. 자, 갑한테 독촉했더니 갑이 네, 점점점 갑이 없어요. 침묵을 지키네. 그럼 침묵 지키면 갑 다 볼 때까지 병은 갑의 입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병이 최고에서 침묵 지키면 갑이 예스가 아니고 거절, 노로 간주해버려요. 노. 취인 거절한 것으로 간주해버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침묵은 법조문에서는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최고 침묵 노.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독촉을 해봤는데 답이 없더라 이야기예요. 침묵시켰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당사자 의사를 묻지 않고 노로 간주해 버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기억해 두세요. 최고 침묵 노.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최고에서 침묵 지키면 전부 다 노로 간주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노로 간주하는 것, 취인 거절로 간주하는 것은 자, 갑, 당사자, 갑병, 의사를 묻지 않은 거죠. 의사 관계 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서, 법 조문에 따라서 취인 거절로 간주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짝퉁.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명품이라고 기억하시고 준 법행위는 짝퉁이라고 기억하세요. 짝퉁의 가장 대표는 뭐다? 최고. 최고 침묵 노. 당사자 의사 묻지 않고 법률 규정에 따라서 효과를 결정한다. 그래서 그 최고만 기억하세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종류가 나옵니다. 요거는 좀 암기법을 좀 해드릴게요. 법률행위 종류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통해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을게요. 끊고 2교시에는 법률행위 종류하고 그 다음에 요건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